마이단우를 통해서 총 14kg를 감량한 단오블리 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살이 급격하게 찐 케이스였고 20살이 된 이후에도 수도 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굶는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요가 오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 어플이 필수였고 또 제 몸매 라인을 최대한 가려주는 좀 펑퍼짐한 옷을 자주 입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활도 얼마 안 남았고 남은 대학생활을 예쁜 모습으로 남겨보고 싶다 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 가면 살 빠진다는 말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친구랑 학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다든지 자취방에 놀러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단호를 통해서 습관 성형을 한 다음에는 사이드 메뉴로 꼭 샐러드를 같이 시킨다든지 카페에 가면 뭐 에이드 탄산 이런 것보다는 차를 주로 고르고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저도 처음부터 한 번에 변화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장 마음을 먹었던 게 무조건 건강한 음식만 먹고 간식이나 배달 음식은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한두 번 먹어도 되니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욕심내지 말자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보통 약속이 없을 때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거나 하루에 1000보도 걸을까 말까 그러다 보니 매주 마이다노에서 제공해주는 운동 미션들이 정말 귀찮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니 성취감도 들고 운동을 끝내고 난 뒤에 상쾌함도 느낄 수 있어서 맨날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점점 운동하는 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코치님한테 오히려 제가 하고 싶 싶은 운동을 더 추가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었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평소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군것질을 좀 자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식사 시간도 정말 불규칙했고 남들보다 식욕도 정말 강한 편이라서 먹장 뭐 이런 별명도 있었고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항상 끝까지 먹어 치우는 그러한 습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아니었고 마이다노를 통해서 많이 변화한 케이스예요. 포만감 80% 지키기 이걸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항상 건강한 음식만 먹기는 힘들잖아요. 가끔 외식도 할 때도 있고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있는데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꾹꾹 참아 누르면 오히려 나중에 보상 심리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양을 적당히 지키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14kg를 감량한다는 게 쉽지만 않았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운동과 식단이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지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나 자신을 이겨보자 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상상만 해오던 모습으로 제가 변해가고 있었고 나도 마음을 한번 잡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홈트레이닝 하면 끊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다노에서는 코치님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의지도 쉽게 꺾이지 않았고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 맞춰서 식단을 상담받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의지력과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남의 이야기만 같았던 일들이 저한테도 일어나게 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남은 기간에도 마이다노를 통해서 뮤지어터의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저의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마이다노 홈트레이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